네, 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요한 주인공인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지금 정말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지웠다. 경민영 차장, 지금 변호인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잠적한 것 같다고요? 네, 정씨측 변호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사임한 건 아니지만 네.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로 미뤄 볼때 변호인인 본인의 번호도 지운 것 같다. 그래서 변호를 할 일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연락할 일이 이제 없지만 변호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지 다시 그때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걸 계속 수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예. 될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미생빌딩에 있는 거는 네. 어쨌든 저 지금 건물 나가고 있는 저 새벽에 나가고 있는 원래 거주지가 일정하잖아요. 미생빌딩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도 안 시켰던 거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검찰에 출석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만나고 싶다면 얼마든지 미생빌딩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정유라 씨가 재판 변호사를 피하고 있을까? 또 피한다면 찾아가서 만나면 될 텐데 왜 그런 노력은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같아서 거기서 생기는 이해상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측면들이 좀 없잖아, 있죠. 어차피 두 사람이 변호인이 똑같은데 진술이 좀 다른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이해가 충돌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정유라 씨 변호인 아마 사임하는 게 맞을 거다. 최순 씨랑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요. 근데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 최순 씨 엄마 변호사들 오면은 자기한테 어떤 얘기할 거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할 거고. 뭐그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전화도 피하는데 가서 만난들 네. 뭐가 달라지죠? 가서 만나서 입을 이렇게 열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화를 피한다는 얘기는 난 이제 엄마랑 따로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집에서 찾아가서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아마 뭐 사임기 제출하고 최순실 씨한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정유라 씨는 특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은 뒤 어떻게 보면 특검 측 증인이 됐는데요. 특검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과 후 어떻게 다르게 얘기했는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들 와서 어떠세요? 네, 아기 와서 다행이고 가까운 데서 챙길 수 이제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합시다. 이제 다그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질문을 아니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가 좋았는데.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네. 나오셨나요?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생각 바꿔서 나오셨나요? 원래는 덴마크와 그리고 또 입국할 당시에도 아무도 정유라 씨가 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이 특검 측의 증인이 된 이후에는 묵묵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거기 가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을 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딸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기서 또 논란이 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도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정유라 씨는 특검이나 검찰을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본인의 이제 뭐 처분이랄까요? 아니면 본인이 어떤 재판받고 아니면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이 되거나 어쨌든 기소가 됐을 때에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기 나오면서 또 한마디 던지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입국할 때나 아니면 그 전에 검찰에 출석할 때 모습은 그냥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나오고 나서는 정말 진실을 다 얘기했으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와서 본인의 죄도 인정하고 자기 엄마의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고 나왔으니 거기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변명을 하려면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언론이 그걸 받아 써주길 바라고 언론이 이걸 써줘서 본인에 대한 유리한 어떤 환경이나 여론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다 얘기하고 나올 때는 굳이 언론에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언론에 최순실이 지난번에 특검 들어갈 때 소리 지르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억울하다. 네.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언론에 얘기하는 거니까 정유라 씨가 저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특검이나 검찰에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선 더 이상 입을 다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왔던 게 벌써 한 50일 가까이 됐고요. 다섯 번째 검찰의 증인으로 나갔던 것이 거의 뭐 두 달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이 추가로 소환을 했다거나 어디 증인으로 요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소식은 전혀 안 들리고 있어요. 그때 뭐 구속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는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뭐 그동안 이제 정유라 씨또 최순실 씨
변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 특검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나 엄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신에 본인의 죄를 좀 면해주는 이렇게 자꾸만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추측이 나올 수 있죠. 지금 보면 정유라 씨는 어쨌거나 특검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의 경우에 다 들었죠. 이제 검찰 뭐 출석해서 조사받거나 그러면 거기서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우리랑 한라인 계속 열어놓으시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아마 저는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한 이후에 계속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 그러한 특검과의 이제 얘기 속에 있었다. 예, 네.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보기에는 특검의 우호적인 진술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꾸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또 어떤 때는 또 반대의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으로서는 한 번 그 확보한 정유라의 그 진술, 그 유효성 부분을 계속해서 재판에서까지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제 큰 틀에서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유라 씨도 그것이 자신의 어떤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그런 걸로 미뤄본다면 결국 이제 뭐 구속영장을 다시 특검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 청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결국은 뭐 불구속 기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국민들 입장에서 정유라 씨는 모든 특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대 학사 비리도 있었고 또 이 승마 지원도 받은 당사자인데 이 정유라 씨에 대한 모든 비리를 열심히 밝혀냈던 안민석 의원 미국에 가서 봉변을 당했다고요. 네, 안민석 의원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 최순실 국정농단 네. 천일의 추적기. 예. 실제로 국정농단 이 사건 전체를 봤을 때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그 사실을 밝혀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 번은 뭐 국회에서 장시호 씨한테 제가 실초라고 물었다가 네. 답변을 듣기도 했었는데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예. LA에 가서 이 책 출판 기념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 안민석 의원이 지금 가고 있는데 네. 색을 메고 저게 이제 미국 LA에 있는 출판 기념회하는 행사장의 지하 주차장. 주차장인 모양입니다. 네. 주차장에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로 보이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태극기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데 예. 이른바 봉변을 당하신 겁니다. 예. 지금 뭐 나와 있던 보도에 따르면 욕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물러가라 하면서 욕 뭐 하고도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다는 결국엔 경찰이 출동해서 무사히 가던 길을 갔다고는 합니다. 네, 이게. 아,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책 콘서트를 하러 간 그 현지 국회의원을 저렇게 에워싸고 위협을 가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또 한국에 있는 또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재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저렇게 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싫어하는 거에서 얘기하는 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렇게 위협을 가하고 저렇게 막 저 사진도 보세요. 저렇게 칼로 예, 저런 사진을 보면 사람이 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느낄 정도까지 행동을 하는 것은 저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경찰도 그래서 출동을 한 거고 미국 경찰의 보호 아래 출판 기념회가 잘 맞춰졌다.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런 행동이 결코 본인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는데 도움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게 폭행이 되거나 폭력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됐을 때는 그건 절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들을 보수단체든 진보적 잔체든 잘 인식하셔서 행동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기소 독점주의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근데 지금 이대 입시 비리, 학사 비리에 휘말렸던 사람들 전부 다 유죄 받았잖아요. 지금 네. 항소심까지 재판 진행 중인데 최종 수혜자인 정유라 씨는 아직 재판은커녕 기소조차 안 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혹시 불기소로 처분이 끝날 수도 있는 겁니까? 뭐로 기소를 해요? 그러니까 기소할 게 없어요.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받았어도 최종 특혜를 받았어도. 그러니까 뭐 그거를 최순실 씨하고 정유라 씨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다고 하면은 업무방해나 위계형 공무집행방해 공동 전부 될 건데. 정유라 씨가 그렇게 진술하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진술하겠습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저는 몰라요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공무원계가 입증이 안 되면 수혜를 해버린 정유라 씨를 기소할 방법이 없죠. 죄명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왜냐하면 학사 방해가 된다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숙제도 제출하고 네. 학교도 가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게 내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 왜냐면 이 사건 국정농단의 네. 전체 틀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네. 씨가 짰다 하더라도 네. 이 사건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만들었던 데는 정유라 씨의 발언. 그렇죠. 네. 엄마도 능력이야, 네. 돈도 능력이야. 그 네. 발언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 사달이 났는데 정유라 씨는 정작 죄가 없다? 우리 형법정에 국민 괘씸죄라는 죄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국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특검 입장에서 지금 정유라 씨가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정유라 씨한테 뭐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공모 혐의를 딱 해가지고 기소를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한다고 보고 정유라 씨는 이미 할 거면 진작했죠. 그렇지 않아요? 저 뭐 어려운 수사라고요. 그리고 아마 입시 부정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수혜자 학생이 처벌받은 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네. 예, 그래서 아마 특검 쪽에서도 정유라가 뭐 굉장히 뭐 열심히 저기 그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으면 모를까 협조적인 지금 상황에서 정유라 씨를 기소할 가능성은 저는 예.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본다면 어쨌거나 두 번이나 영장 청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검에서 예. 그 얘기는 상당히 이제 정유라 씨의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특검은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냥 기소조차 안 한다 이것은 저는 상당히 이제 특검 쪽에 그런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건 상당히 저는 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는 하겠죠. 왜냐하면 본인도 직접 이화여대에 가가지고 다 교수들도 만나고 뭐 브리핑도 받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뇌물죄로 인정된 그 말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직접 말 다 수혜를 입은 당사자이고 예. 또 집 사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법 관련된 위반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재판받고 아니면 구속이 되거나 불구속이 되는 어쨌든 기소가 됐을 때에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적이 나오면서 또 한마디 던지면 그것이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뭐 입국할 때나 아니면 그 전에 검찰에 출석할 때 모습은 그냥 본인이 죄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나오고 나서는 정말 진실을 다 얘기했으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나와서 본인의 죄도 인정하고 자기 엄마의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고 나왔으니 거기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변명을 하려면 언론에 대고 얘기를 해요. 대체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언론이 그걸 받아 써주길 바라고 언론이 이걸 써줘서 본인에 대한 유리한 어떤 환경이나 여론을 만들어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다 얘기하고 나올 때는 굳이 언론에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언론에 최순실이 지난번에 특검 들어갈 때 소리 지르는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억울하다. 네.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언론에 얘기하는 거니까 정유라 씨가 저런 태도로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특검이나 검찰에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선 더 이상 입을 다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나왔던 게 벌써 한 50일 가까이 됐고요. 다섯 번째 검찰에 증인으로 나갔던 것이 거의 뭐 두 달 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이 추가로 소환을 했다거나 어디 증인으로 요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소식은 전혀 안 들리고 있어요. 그때 뭐 구속영장을 세 번째 청구하는 만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뭐 그동안 이제 정유라 씨 또 최순실 씨 변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 특검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나 엄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신에 본인의 죄를 좀 면해주는 이렇게 자꾸만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추측이 나올 수 있죠. 지금 보면 정유라 씨는 어쨌거나 특검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현재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통의 경우에 다 들었죠. 이제 검찰 뭐 출석해서 조사받거나 그러면 거기서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언론 인터뷰 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우리랑 한라인 계속 열어놓으시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아마 저는 정유라 씨가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한 이후에 계속 이제 침묵을 하고 있는 것들도 결국 그러한 특검과의 이제 얘기 속에 있었다. 예, 네.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네, 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요한 주인공인 정유라 씨 같은 경우 지금 정말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지웠다. 박민영 차장, 지금 변호인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잠적한 것 같다고요? 네, 정 씨 측 변호인 이야기입니다. 아직 사임한 건 아니지만 네.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네. 미뤄 볼 때 변호인인 본인의 번호도 지운 것 같다. 그래서 변호를 할 일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연락할 일이 이제 없지만 변호를 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지 다시 그때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걸 계속 수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승빌딩에 있는 거는 네. 어쨌든 저 지금 건물 나가고 있는 저 새벽에 나가고 있는 원래 거주지가 일정하잖아요. 미승빌딩에 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도 안 시켰던 거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검찰에 출석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만나고 싶다면 얼마든지 미승빌딩 찾아가서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정유라 씨가 재판 그 변호사를 피하고 있을까? 또 피한다면
찾아가서 만나면 될 텐데 왜 그런 노력은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같아서 거기서 생기는 이해상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측면들은 좀 없잖아 있죠. 어차피 두 사람이 변호인이 똑같은데 진술이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두 사람이 이해가 충돌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정유라 씨 변호인 아마 사임하는 게 맞을 거다. 최순실 씨랑 이해관계가 부딪히니까요. 근데 뭐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 씨 엄마 변호사들 오면은 자기한테 어떤 얘기할 거 뻔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할 거고. 뭐 그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전화도 피하는데 가서 만난들 네. 뭐가 달라지죠? 가서 만나서 입을 이렇게 열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화를 피한다는 얘기는 난 이제 엄마랑 따로 가겠다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집에서 찾아가서 하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아마 뭐 사인기 제출하고 최순실 씨한테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이 정유라 씨는 특검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은 뒤 어떻게 보면 특검 측 증인이 됐는데요. 특검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과 후 어떻게 다르게 얘기했는지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아들 와서 어떠세요? 네, 아기 와서 다행이고 가까운 데서 챙길 수 있어서 이제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다 그 사촌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아니 아니고요. 네. 원래부터 사회적 관계가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네. 나오셨나요?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생각 바꿔서 나오셨나요? 원래는 덴마크와 그리고 또 입국할 당시에도 아무도 정유라 씨가 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이 특검 측의 증인이 된 이후에는 묵묵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거기 가서 어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을 하고 나왔잖아요. 예. 그래도 이제 딸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기서 또 논란이 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엄마한테도 미안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정유라 씨는 특검이나 검찰을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의 이제 뭐 처분이랄까요? 아니면